여러분, 고하! 안녕하십니까, 고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 주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쿠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의 라이벌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밀고 있는 쿠보 타케우사. 이강인과 동갑내기 2001년생이며, 일본에서 신성이라고 떠들던 게 오래전 같은데, 아직도 만 18살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서 J리그 도쿄 FC에 들렸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일본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1군에는 이미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 같은 브라질 특급 유망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쿠보가 뛸 자리는 전혀 없었죠. 결국 쿠보는 레알과 같은 라리가 팀 마요르카로 임대를 갔고, 일본에서는 이강인과 비교하며 라리가에서 활약하는 걸 기대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좌우측 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있으며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했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어 뛰기도 했었죠. 그런데 쿠보가 드디어 비아레알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어 3대1 승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럽리그 일본인 최연소 골을 기록했으며, 일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복귀 조건으로 알려진 10골 10도움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상당히 고무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근데 레알 마드리드 복귀 조건 저거 라리가에서 10골 10도움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정권이라 과연 그럴까요? 쿠보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0경기에 출전해 선발 4경기, 교체 6경기, 출전 시간 519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의 경기를 교체로 출전했으며 10경기에서 한골 1도움, 슈팅 9개에 유슈팅 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 10골 10도움이라는 설레발이 어느 세월에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현재 쿠보는 임대 후 마요르카에서 12경기 중 10경기를 뛰며 대부분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래도 라리가에서 경기를 꽤 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라리가에서 강등권과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강등권과 어느 정도 승점 차이를 벌려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로 꾸준히 경기에 교체로라도 투입해서 쿠보가 경기를 뛸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꾸준히 경기를 투입해 주는 걸까요? 애초에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 쿠보를 임대 보낼 때 계약 옵션에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전 횟수를 정했으며, 이 계약을 어길 경우 수백만 유로를 레알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 영입 옵션은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하는데, 복귀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레알 1군으로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또다시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본 메시로 기대받는 쿠보가 기대에 부응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쿠보의 근황에 대해서 겉핥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